네. 카메라를 고정하시면 됩니다. 네. 하나, 둘, 셋. 공부하는 도중에 슬럼프 겪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하는 방법을 하나 설명드릴게요. 자, 어쨌든 목표는 합격입니다. 그럼 합격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벽치기 공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민법 목차를 몽땅 적든지 복사든지 하셔가지고 벽에다가 딱 붙여놓으십시오.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 읽는 겁니다. 자, 아침에 한 번, 저녁에 한 번. 이렇게 매일 두 번씩 읽으면 전체 목차와 현재 부분의 공부, 전체와 부분의 관계가 연결이 됩니다. 그럼 수업을 듣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. 목차를 한번 읽을 때마다 나는 40차 관련된 책 한 권을 읽었다. 한 권을 읽으려면 시간 걸리지만 목차 읽는 건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차를 한번 읽을 때마다 나는 책 한 권을 읽었다. 이런 생각을 자기한테 주입하십시오. 그럼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공부가 굉장히 가벼워집니다. 전체와 부분. 이건 민법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학계론 모든 과목이 다 똑같습니다. 내용 싸움이 아닙니다. 목차 싸움입니다. 객관식 시험은 목차를 누가 잘 알고 있느냐, 그리고 강의가 연결되면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편해집니다. 이걸 목차 공부 또는 벽치기 공부 방법이라고 설명드린 겁니다. 진실로 이번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십니까? 그러면 벽에다가 목차를 적으시고 꼭 매일 아침 한 번, 저녁 한 번씩 꼭 읽으십시오.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. 벽치기 공부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. 한 번만 더 할게요. 잠시만요.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자, 저를 따라오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.